보면 이게 오늘 그 하객냐고 지금 영상으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그 화면 멈추고 내가 지금 여기 띄워준 거 장문 3개 한 다음에 수업 들으면 된다. 이게 지금 오늘 진도 나가는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포인트 세 가지거든. 일단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잖아. 그럼 일단은 미안한 주체는 누구냐? 문맥상. I잖아. 그쵸? 뭐 I am sorry라고 해도 되고 혹은 비동사로 써도 되고 feel이라고 써도 되죠. 그다음에 sorry. for. 그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되냐? 어순이. not telling이죠. 내가 이 문장 왜 장문화라고 한거 같냐? you 써도 되고 혹은 you 생략한 다음에 the truth 써도 되고. 내가 이 문장을 장문화라고 한 이유는 지금 for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오잖아. 동명사 부정하려면 동명사 왼쪽에 낯붙이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문장을 장문화라고 한 거거든.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부정하려면 왼쪽에 낯붙이는 게 포인트다. 그다음에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얘 감정 관련 분사를 제대로 장문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었거든. bore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 뜻이 뭐냐? 지루하게. 타다잖아. 그러면 나는 한 남성을 만났죠. 문맥상 주어는 나일 테니까. 과거니까 met. 어가이라고 할게요. man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는 너무 지루한 사람이었다. such 어 bore 드 써야 되냐 bore ring 써야 되냐. bore ring 왜냐면 지루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person. 그 다음에 나는 지루하게 된 거니까는 뭐라고 써야 돼? I was bored 지루하게 된 거니까 되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억나지? 그 서제스트 주장 제안 요구의 대절 같은 경우에는 슈드가 생략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내가 단어를 잘못 줬네 보니까. 제이미는 일단 제이미가 3인칭 단수니까 서제스트에 S4 붙이고 그다음에 that 뭐를 지금 제안하고 있냐면은 내가 every student인 거 알죠? 그리고 every 플러스 단수명사, every 있지 단수명사거든. 혹은 all students라고 해도 되고 여기에 should memorize. every day 쓰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생략될 수 있는 표현이 이 should가 생략이 될수 있거든. 그래서 이 should가 생략돼도 여기 memorize에 s를 붙이지 않는 게 지금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중요한 문법 포인트다. 주장 제안 요구의 대절 있잖아. 주장 제안 요구의 동사가 나온 다음에 대절에서는 이 should가 생략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문법 포인트거든. 이거 세 개만 알면은 교과서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빠르게 빠르게 대답을 해줘야지 늦어도 40분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거든. 보면은 서두르라고 찰리의 아빠가 외쳤죠. 그 프론트 도어 현관문에서 오늘 찰리는 그쵸 학교 현장 학습에 간답니다. 박물관으로 가는. 그는 워크업 일어났죠. 늦게 일어나서 두 번째 동사 놓쳤죠. 학교 버스를. 그래서 그의 아빠가 그를 거기에 데려다 줄 것이랍니다. As soon as 그들이 서두르자마자 그쵸? 어디로 서둘렀냐면 그들의 자동주행 차량 인투 안쪽으로 서두르자마자 찰리의 아빠가 액티베이트 그 활성화 시켰죠. 그 자동차를.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활성화를 시켰냐면은 그러니까 작동시킨 거죠. 얼라우르 동사. 그것에게 그들을 박물관에 데리고 가달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여기서 asking도 allow를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시지칭 하는 건 뭐냐? 무엇에게 요청한 거냐? 바로 같은 줄에 있는 the car. 찰리가 도착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시제가
시제가 조금 거시기한데? 찰리가 도착을 했을 때 그의 반 친구들과 로봇이 로봇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를. 그 로봇 가이드는 찰리의 표정을, 찰리의 얼굴을 읽고 그 다음에 눈치챘답니다. 그가 이거 아까 우리 장문했던 거다. Feels sorry. 미안해 한다는 것을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다. Not arriving. 나 플러스 동명사. 동명사 부정할 때는 not을 왼쪽에 붙여야 되는 거꼭 잊지 말고. 그가 미안함을 느끼는 걸 눈치챈 거죠. 그 로봇 가이드가. 도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도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각에. 그것은 그에게, 탈도 지금 수요 동사, 얘기했답니다. 괜찮다고. A에게 B를 얘기하다. Tell you the truth랑 같은 문형이죠. 너 그렇게 많이 늦지 않았어. 젠장. 여기서 묶었어야죠. 이렇게. 되냐? 그러고 나서 로봇 가이드가 안내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 페인팅을.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은 걸려있는 그림이죠. 그 벽에. 1부는 그려져 저 인간에 의해서, 그리고 others, 다른 것들은 그려졌답니다. 로봇에 의해서. 하지만 찰리는 confidently, 자신감 있게 distinguish A from B. A를 B로부터 구분하다. 그림을 구분할 수 없었답니다. 로봇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을 인간에 의해서 그려진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일단 단수냐, 복수냐. 복수고, 뭐야? Pictures. 그러니까 인간이 그린 그림과 로봇이 그린 그림을 이제 구분할 수 없었다는 게 포인트겠죠. 지금 방금 내가 해석한 이 문장이 주관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있거든. 어떻게 표시하는 게 편하냐? 노란색 형광펜으로 할까? 이렇게 할게, 이렇게. 주관식 예상. Distinguish A from B라는 이 동사 쓰임을 알아야 되고, 도우즈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 조심하면 될것 같아. 너는 생각하냐입니다. 이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먼 미래에. 얘는 그냥 관용 표현이니까는 나 세모가로로 묶을게. 믿거나 말거나. 1부, 엿다수일치 맞춰야 된다. 1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 Thanks to는 얘 전치사죠. 단어에 나오지. 뭐 덕분에 그러냐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때문이죠. 근데 인공지능이 뭐냐면 대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이죠. 기술이거든. 역시나 얼라우류 동사. 기계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이죠. 근데 어떤 과제냐면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요구하는 과제를 이렇게 묶을게.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다. 작문만 할수 있으면 돼. 편하게 묶어. 이렇게 묶든 이렇게 묶든 무슨 말인지 되지. 기계 있잖아. AI를 갖고 있는 기계는 스피치, 말을 인식할 수 있고, 지금 동사가 몇개 병렬되냐? 3개, 그쵸? 말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어를 해석할 수 있고, 번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것처럼. 여기가 두 쓰인 거 조심해라, 두. 이거 또 짜잔하게 이게 어법 문제로 출제되거든? 여기에 별표까지. 얘 둘을 이 비동사 얼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왜냐면 두가 받는 동사는 recognize, translate, make 이세 개의 일반 동사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there plus 비동사랑 똑같아. 얘도 수일치에 엿다 맞춰야 된다. 세 개의 사례가 있답니다. 전치사와 오브 뒤쪽으로 긴 명사절. 어떻게 AI가 이미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그러니까 세 개의 사례가 나오겠죠. 뒤쪽에. 이것도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hit the road 하면은 뭐 길을 떠나다 이런 거거든. 여행 갈때 hit the road. 얘 with 분사구문 기억나? with her arms crossed. 걔랑 똑같이 해석하면 돼. 인간이 직역하면은 운전대에 있지 않은 채로. 그쵸? 길을 나서는 거죠. 인간이 운전대에 있지 않은 채로. 즉 운전하지 않은 채로죠. 의역을 하면.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건 차량이거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정의. 어떤 차량이냐면은 보면은 얘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필요가 없냐면 운행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 그 이화익신문법의 동명사랑 투부정사 기억나지? 투비피피 형태. 운영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 운전자에 의해서 운전 상태 동안. 만약에 패신저, 승객이 단순하게 인풋즈, 입력한다면 그 목적지를 입력하잖아? 그러면 이 오토모바일, 자동차가 나머지를 한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것은 센서를 갖고 있거든. 계속해서 설명이네. 어떤 센서냐면은 페데스트리언, 밖에 있는 보행자죠.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사람, 사이클리스트, 그리고 다른 차량들을. 그러니까 지금 디텍트 뒤쪽으로 목적어가 몇개 병렬되냐? 총. 네 개죠. 표시해라. 네 개. 마지막에 플라스틱 백이죠. 이렇게 했냐? 그 정확하게 명사 아래에 표시해 되도록이면. 심지어는 길거리에 있는 도로에 있는 차량도 감지하는데 마지막 목적어는 뭐야? 플라스틱 봉지. 또 감지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플라스틱 봉지냐면은 갑자기 이거 형태 조심해. 현재 완료 수동태. 불로운의 원형이 뭐냐 얘들아. 불로우. 그다음에 불로운이거든. 우리가 원래는 불다라는 뜻으로 외우는데 여기에서는 날리다. 날라가진 플라스틱 봉지죠. 갑자기 날라가진 플라스틱 봉지 차량 쪽으로, 인투 차량 쪽으로. 차량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에 봉지가 하나 끼어들었다고 상상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닫을게요. 니네 구분하기 쉬우라고 난 이렇게 할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구조 파악 가능하고 작문할 수 있으면 된다. 되냐? AI 소프트웨어 있잖아. 그 자율주행 차량에 있는. 이게 예측을 한답니다. 모든 이러한 물체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이 앤드를 사이로는 지금 동사가 두개 병렬되는 거다. Predicts and chooses. 되냐? 여기에서 얘들아, these objects가 지칭하는 건 결국에 뭐야? 앞 문장에 있었던 목적어 네 개. 디즈라고 지칭하는 것도 복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브젝트 치고. 이거 교과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지? 작문 나온 다음에 문제 세개쭉 나오잖아. 그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순서별이랑 어법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답니다. 가장 안전한 속도와 방향을 for에 내가 뭐라고 쓸것 같아? for 밑에. 그쵸? 의미상의 주어. 차가 이동하기에 가장 안전한 속도와 방향을 선택을 하는 거죠. 또한 because 자동차의 AI 시스템이라는 게 모든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거든. 뭐 하지 않은 채로? 이거 나오죠 지금. 감정 관련 분사. 피곤해지거나 distracted는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은 채로. 세모가로 묶이고. 1번은 뭐라고 믿는지 암. 자율주행 차량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믿는답니다. 뭐보다? 인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도어즈가 지칭하는 거는 뭐겠냐? 칼스. 그 아까 니네 그 여기서도 작문한 거 보니까는 맨 마지막 문장이 비교급이거든? 니네 분명히 댄을 썼거든? 근데 이 모어를 안 썼다라고 비교급을 거기에 더 도움이 되는이라고 안 써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댄이라는 애를 쓰잖아? 그럼 앞에 무조건 비교급이 나와야 돼. 몰이나 이알 붙은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 물론 한글에 더 안전하다는 표현이 없긴 하더라고. more helpful. 그러니까 그 부분 조심해라. 세트로 쓰여야 되는 거. 그다음 로봇은 로봇인데 어떤 로봇이냐면 너의 감정을 읽는 로봇이죠. 만약에 너가 원한 적이 있다면 지금 얘 현재 완료다. have ever wanted 친구가 되기를 원해 본 적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있잖아. 로봇과 함께 되냐? 주어는 원이죠. 하나가 있답니다. 여기에 하나가 있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쵸? 너를 위해서.
이러한 감정적인 로봇, 즉 감정을 갖고 있는 로봇이라는 건 설계가 된 거죠. 상호작용하도록 사람과 앤드로이드 사이로 지금 병렬되는 것은 센스랑 뭐냐? 인터랙트, 그쵸? 그리고 감지해내도록 그들의 감정을. 여기에서 대열은 누굴 지칭하냐? 피플? 지칭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그것은 사용한답니다, 센서를. 사람의 페이셜 익스프레션스, 표정을 직역하면 표정의 표현이잖아. 즉 표정이다. 표현을 인식하기 위한 센서를 갖고 있거든. 그리고 또 뭐를 인식하냐면은 목소리의 어조를 인식하기 위한 센서를 갖고 있답니다. 톤이라는 이 단어도 목소리의 높낮이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도 모의고사 빈칸으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는 모든 단어를 꼭 가져가라. AI를 통해서 그것은 이러한 것을 해석하는 거죠. 감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디즈는 뭐야, 얘들아? 아니, 2번으로. 너 3번 쳤냐, 윤성이? 상관없어. 나 2번으로 바꿀게. 니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이 디즈가 지칭하는 게 뭐야, 결국엔 얘들아? 윗문장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대답, 대답. 일단 it은 뭐야, it. 계속해서 여기 화면 한번 봐봐. 화면 보면 이 it으로 지칭하는 거는 둘다 뭐야, 결국엔? 이모셔널 로봇이잖아. 그치? 디스 이모셔널 로봇. 그 디즈가 지칭하는 건 뭘까? 그 로봇이 무엇을 감정으로서 인터프릿 해석하는 거야? 바로 윗문장에 있는 뭐야? 이거죠, 이거, 이거? 응? 여기에서 힌트 얻어서 순 문장 삽입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서 문장 삽입 문제가 출제되는 거거든. 수능 아직 문제 안 풀어봤는데 아마 이런 데서 순서별이나 문장 삽입 분명 나왔을 거거든. 작년보다 어려웠다고 하는데 빨리 풀어봐야 되는데. 감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 Anger, happiness and sadness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앤드레 사이로 역시나 병렬되는 건또 이렇게죠. Interpret and react to them. 이거 진짜 지칭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여기서 them이 지칭하는 건 뭘까? 바로 윗문장에 있는 이모션 쓰겠죠? 되냐? 이해하고 있죠?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가 feel은 계속해서 감각동사다. down은 그러니까 형용사로 우울한 뭐이 정도가 있겠죠. 너가 좀 내려갔다고 느끼잖아. 즉 우울하다고 느끼면 그것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는 거죠. 역시나 얘도 아까 못 쳤냐? 얘도 어뮤즈도 뜻 원형 뜻이 뭐야? 즐겁게 하다. 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겠죠. Thanks to 계속 나오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일부 비즈니스들은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로봇들을 커스터머 서비스 역할로. 무슨 말인지 되죠? 뭐 롯데리아나 무슨 스타벅스 이런 데서 이제 로봇들이 일할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로봇들은 고객에게 인사하고 지금 동사 몇개 병렬되냐? 3개. 그 다음에 그들을 참여시키죠. 대화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 설명한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회사 대신에 혹은 회사를 대표하여서. 그 다음. 지칭을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지칭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율주행 차량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감정을 읽는 로봇이 나왔고, 마지막으로는 그림 그리는 애지. 그쵸? RO는 소프트웨어랍니다.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냐면은 AI 소프트웨어거든? 근데 그림을 그리거든. 스스로. 스스로 그림을 그리거든? 그러니까 픽처리 사진이 사진 그림 표상 되게 뜻이 많다. 계속해서 여기서 이지칭하는 건 아론이다, 아론. 그것은 만들어내고 있거든. 그림을 1973년 이후부터 계속. 처음에 그것은 오직 추상적인 이미지만을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 흑백으로. 하지만 40년에 걸쳐서 그것이 이제 습득하게 된 거죠, 능력을. 많은 현실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었답니다. 사물의 이미지죠. 예를 들면은 돌, 식물, 사람. 그리고 그것은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컬러, 색깔로. 즉 채색할 수 있다는 거겠죠. 아론은 또한, 근데 아론은 새로운 이미지를 그릴 수 있냐 없냐? 없죠. 그 다음에 그림 스타일도 그릴 수 없답니다. 스스로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스스로 하진 못하네. 이거 내용일치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그들이 코드 입력이 되잖아. 코드화가 되잖아.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혹시 뭔지 알겠어? 그 소프트웨어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냐? 그쵸? 얘죠, 얘. 지칭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다, 이거. 살려서 해석하면 벗 오른쪽으로 일단 새로운 이미지랑 그림의 스타일이라는 게 코드화가 되잖아. 그 소프트웨어 안으로. 소프트웨어라는 건 아론이 갖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말하는 거겠죠. 그것은 거의 인피닛, 무한한 수의, 그냥 무한한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다. 무한한 독특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몇 개의 아론의 그림은 널리, 너네 시제 조심해라, 칭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시가 된 거죠. 아트 갤러리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그것들이 더 예술적이라는 거야. 페인팅보다,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즉 그려진 페인팅보다. 구조가 거의 계속해서 비슷하네요. 지금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냐? 여기에서 바로 앞문장에 있는 뭐 얘기하는 거야? 주어 얘기하는 거죠. 아론의 페인팅 되냐? 심지어 아론이 그린 게 더 예술적이라고 얘기하죠, 일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단어가 혹시나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거든. 이 controversial, 이 단어에 3번 영광펜 쳐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찬반이 갈린다는 거거든. 찬성이랑 반대가 갈린다는 거. 인공지능이라는 게 수행하고 있답니다. 다양한 과제를 인간 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방식으로. 하지만 AI는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지금 문사부로도 출제될 수 있겠네. 문사비라고 써놔. 문사.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인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왓뒤로 about 뒤에 목적 없어서 불완전한 거죠. 그것이 exceed, 초과할 수 있다는 거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지능을. 그래서 우리는 노론 걸 더 이상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죠. 이 가능성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하를 이시 지칭하는 건 AI. 한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 반대 내용이 나오겠죠. 긍정적인 AI가 절대로 인간을 오버테이크, 앞지를 수 없다고 주장한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하고 뒤에는 이유. 왜 앞지를 수 없냐, 그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AI가 여전히 일부 중요한 능력이 렉스 부족하거든. Like 예를 들면은 목표를 디벨로핑, 만드는 것과 같은 그것 자신에. 근데 이게 대세 선행사는 꼬얼스로 봐야겠네. 야 이것도 헷갈리지 마라. 이거 선행사가 꼬얼스인 거? 얼의 별표? 얘 이즈로 바꾸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전명 동그라미랑 주격관계대명사 동그라미 두 개가 전부 다 목표를 수식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AI가 아직 뭐를 못하냐면 목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것 자신에. 근데 이 목표라는 게 독립적인 목표 있잖아. 그것의 inventor, 발명가의 명령과는 독립적인, 즉 관계없는.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목표를 인간에 정복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를게. 어떤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AI의 미래가 어떻게 unfold, 펼쳐질지. fold는 접다잖아. unfold니까 접혀져 있는 게 이제 펼쳐지는 이미지로 그려지면 돼.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 가져와 진조. 뭐가 확실하냐면 AI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그러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거거든.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랍니다. 미래에. 어떠한 잠재적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재적이라는 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걸 포텐셜이라고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뭐를 이 나오네 중요한 거. 뭐를 제시하냐면 법적 윤리적 기준 있잖아. AI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왜 이 형태인지 알죠? 기준이라는 게 디바이스도 고안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펜 들어서 이 서제스트 밑에 주장, 제안, 요구의 동사가 나왔잖아. 어떻게 써야지 니네가. 그 다음에 대절 나오고 주어 나온 다음에 여기 슈드가 생략될 수 있는 게 포인트거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이 문법 포인트다 지금. 이 대신 접속사인 거 알지? 주장, 제안, 요구의 동사가 나오고 접속사 대절 이하에선 슈드가 생략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슈드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면 되죠. 이 부분. 이 부분. PA 디바이스들. 디바이스 고안하다, 고안되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틀려. 선생님이 넌 헷갈리 or 디바이스들. 이렇게 하면 틀린 거다. 슈드가 생략된 거다. 보이지 않아도. 이게 왜 슈드가 생략될 수 있냐면 슈드가 없어도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고 해석이 되거든. 자연스럽게 계속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게 생략이 되는 거야.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한다. 법적 그리고 윤리적 기준이 고안된다고가 아니잖아. 고안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생략이 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인간과 로봇은 더 나은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공존할, 평화롭고 생산적으로 직역하면 해, 다가올 해, 즉 미래애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미래애 혹은 앞으로, 다가올 해니까 미래애 앞으로. 여기에 별표 두 개 쳐놔. 이 부분 아까 내가 그 처음에 장문한 대로 이 주장 제한 요구에 대처해서 슈드 생략되는 거랑 그 감정 관련 분사 있지 tired 그거 나왔던 거 그 부분이랑 그 동명사 앞쪽에 납붙이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크게 어려움 없을